이 브레드보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브레드보드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전선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 위에 현재 부분, 위에 이 부분들은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그래서 플러스 전기는 위 옆으로 쭉 빨간 선 따라서 이렇게 이 구멍 밑으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파란 선도 마찬가지로 구멍 옆으로 밑으로 해서 다 옆으로 이렇게 한 전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밑에 부분, 요 부분과 요 부분은요, 전선이 아래 위로, 각 구멍별 아래 위로 이렇게 밑으로만 한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 LED를 꽂을 때, 위에 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 밑에 부분을 꼽겠죠. 이 밑에 부분을 꼽는데, 예를 들어서 다리를 살짝 이렇게 벌려가지고 브레드보드가 있으면 옆으로 이쪽 구멍과 옆에 구멍 이런 식으로 꽂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또는 좀더 벌려서 뭐 이쪽 구멍과 뭐 이쪽 구멍 이런 식으로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 라인에 예를 들어 이렇게 아래 위로 한 전선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같은 라인에 두 개를 이렇게 꼽게 되면 세로로 이렇게 꼽게 되면 우리 흔한 말로 전선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플러스 LED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꽂혀 있기 때문에 합선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LED가 고장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꽂으면 안 되고 옆으로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 이렇게 꽂으면 안 되고 이렇게 꽂아야 돼요. 아이고, 다시 이렇게 꽂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절대 한 라인에 이렇게 세로로 밑으로 한 똑같은 라인 상에 이 LED가 이렇게 꼽히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라인이 다른 곳에 각각 꼽혀야 된다는 거. 이렇게 꼽으면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들이 하나는 여기 꼽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LED뿐만 아니고 뭐 저항이든 다른 부품들도 마찬가지로 세로로 한줄 안에 두 개의 핀이 같이 꼽히면 되고 반드시 가로로 다른 라인에 이렇게 꼽혀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